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설 이후에도 또 증시가 지속적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 주에 많은 종목들을 또 차익 실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또 매매를 바꾸셔야 됩니다. 가는 섹터, 가는 종목에 주목하셔야겠죠. 매매 힘드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수익을 맞습니다. 극대화시켜야 되는 장이다. 실제로 전문가님께서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차익 실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전략 얘기 드렸을 때가 지난주에 이제 좋은 종목 담아놓고 이번 주부터 FOMC 일정 때까지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내기를 즐길 때라는 걸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당되지 않고 아직도 종목 자체가 기술적으로 장기적인 이평선까지 못 올라오고 있다, 주가가.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매 또는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 자체는 FOMC 일정 지나고 나서 그때 좀 종목에 좀 진입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강조해 주신 대로 결국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들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이따가 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FOMC 관련된 얘기도 전략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우선 네,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해볼게요. 투자자분들께서 또 관심 많은 종목이죠. 네, 테슬라인데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 부분들 이제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량용 가격을 테슬라가 급격하게 인상을 했었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반대급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 조정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상세히 나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만큼 결국 이 부분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결국 P가 안 좋아졌다는 건 Q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판매량 추이를 테슬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 얘기 드릴 때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구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판단하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해석이 엇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가 떨어졌으니까 Q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전체 매출은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원래 테슬라 차 같은 경우 약간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가격이 인하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Q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P가 내려간 그런 악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미래 주가 전망일 텐데 또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시각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때 터졌던 그런 어떤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분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사실 멀티플이 100배까지 갔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제 10배 이상 싸지면서 지금 이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지고 이제 PER로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실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는 내려갔지만 Q가 그 부분을 커버해주고 매출과 실적이 괜찮다면 뭐 양호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지금 주가는 사실 저는 그냥 뭉퉁그려 생각하더라도 싸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사이드가 뭐 하방 사이드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주가라는 건 한없이 뭐 하락하지도 한없이 뭐 상승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래 받은 기업은 사실 뭐 가두리가 길면 그 시세도 좀 잘 분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자동차 모빌리티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어닝 쇼크 4분기 나온다고 했는데 VI가 걸리기도 했었고요. 뭐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 기업들도 컨센을 다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억눌려 있었던 부분만큼 많이 좀 되돌림이 나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지금부터는 뭐 기술적 반등 끝나고 나서 2차적인 상승은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 올해 한 해 실적들을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대로 좀 평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흐름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애플 관련된 이슈가 있네요. 아이폰 생산량이 줄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안 좋아할 것이냐, 또 기대감이 없는 것이냐, 또 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PCB라고 하죠. 네. 플립칩 이 부분을 갈려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이 지금 아이폰 생산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닝쇼크로 작용을 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판매량이 아이폰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이 두 개 회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미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이 15 이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뭐 이제 공장 봉쇄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했던 부분이 팬덤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구간에서 1분기, 2분기 실적 추이들을 보면서 실적 패턴들을 보시면서 차곡차곡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연출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저는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하면 어쨌든 아이폰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 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쇼크 있었지만 완만한 회복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역시 런앤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요즘에 무슨 이슈가 계속 붙으면서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 개 사모펀드에서 19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19만 원까지 이번 주에 굉장히 갭상승을 해버렸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보기엔 지금 주가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당장 공략할 타이밍이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 결국 제가 임플란트 섹터 얘기 드릴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 필연적으로 이 임플란트 오복 중에 하나인 이 치과 치료는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임플란트 주들의 실적이 올해 2023년에도 실적 성장을 하고요.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지 이 부분이 결국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좀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런앤런을 이전부터 꼭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임플란트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돈 버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로봇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냐 아니면 상승 이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고 다시 치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팽팽한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로봇 섹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모습인데 사실 실적으로 돈 버는 기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주간 특징주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평가 구간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나무가라는 기업은 사실 돈을 벌지만 로봇 쪽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카메라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속기 회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전 쪽에 특화된 감속기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쪽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간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로봇주를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약간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다만 이제 후에는 또 성장을 거듭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또 나올 테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이제 장중에 또 도움을 받고 싶고 또 매일매일 전문가님께 또 정보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꼭 추가해 놓으시면 전문가님이 이슈 있을 때마다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매일매일 또 좋은 정보들 받고 싶으신 분들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추후에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장중에 또 종목들 실시간으로도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비전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KINX입니다. 실적주는 또 호재도 많다 이렇게 해주셨고, 요즘에 또 뜨거운 AI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이어서 간단히 한번 또 내용 들어볼까요? 네, KINX 같은 경우는 이제 IT 계통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현 시대 자체가 굉장히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뭐 클라우드 서버다든지 IDC 서버 센터에 다 저장이 되는데, IDC 서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AI라는 것도 어디 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IT 계통이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물론 저는 항상 실적도 보기 때문에 네. KINX는 실적은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작년 3분기 누적까지 실적이 2021년 영업이익만큼이었고요. 네. 사실 IT 계통은 4분기가 굉장히 성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의 기대감들이 제가 보기에는 1분기에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플러스 알파로 더 얘기 드려보자면, 주식 컨텐츠에서 얘기 드렸던 파수라는 기업은 네. 예, 뭐 이게 개인 정보 식별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진영수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간 업종과 섹터를 좀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IT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IT주.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네. IT주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아직까지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중에서 실적 대비 낙폭과대 있었던 종목들, 빼꼼 고개 드는 종목들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님 채널이라든지 노란톡방 또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NS텍. 네, 업황을 이기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주가 안 좋았지만 모든 반도체주가 다 실적이 안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다 두 가지 부류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꺾이고 있는 기업, 네. 실적이 안 꺾이는데 주가가 밀리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접근이 맞을 것 같은데요. SNS텍이 딱 그 기업 같아요. 근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가 수익률, 이 PER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했어요. 근데 주가가 제가 이 SNS텍을 저희가 런앤런에서 10월 달에 한번, 11월 달에 한번 두 번 얘기 드렸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가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상당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번 주에 강력한 좀 시세가 분출된 부분 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항상 슈팅도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광장비, EUV, 이제 펠리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양산이 된다라는 기대감들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뉴스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로테마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적의 뒷받침이 잘 받아들여서 주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반기 또는 이 펠리클 제품에 대한 매출이 나면서 실적 성장이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트래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모든 경제 방송 중에서 방송 시간 동안 실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말하는 방송, 이게 런앤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그럼 실제로 실적이 좋은 주식이 수익도 잘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많이 또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고화소 이미지 센서가 실적 견인한다. 앞으로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대감들, 카메라가 적용되는 분야가 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백단의 돈을 버는 매출원은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 카메라 센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CIS 이미지 센서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두 개째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니와 삼성전자 안구는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니를 좀 따라잡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형적으로 이제 두산 테스트는 이제 오사트 기업입니다. 네. 테스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테스트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네. 뭐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이 비슷한 부류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저가 스마트폰은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잘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고화소 제품에 대한 이미지 센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중저가 폰에도 스펙이 높아지면서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테스트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 부진할 거란 우려와는 다르게 실적 패턴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2분기보다는 3분기, 작년 기준으로 3분기보다는 4분기. 4분기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록된다는 리포트가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 덜 간 업종 중에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싼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성장을 앞으로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많이 집중이 됐지만 네,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로봇 쪽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화소,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더욱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YM텍인데 역시 실적 이제 수치까지 적어주셨네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YOY로 113.3% 네, 네. 이렇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지만 네, 주가는 아직도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네. 뭐 딱히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한 2만 4천 원까지 주가는 올라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으로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죄 없이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요 말도 이제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싼다는 건 정말 가격적인 매력이 많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날 모빌리티 섹터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시발점이 돼가지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은 다시금 째려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2022년 실적이 2021년 실적보다는 두 배 넘게 실적 성장을 한 기업 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점유율은 낮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접근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간 특징지로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은 수입으로 보답을 해준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부분은 있어요. 실적주 물론 알지만 좀 주가 느리게 간다. 네, 이런 맞습니다, 선입견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전문가님 종목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고 또 VI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래서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 기술적 위치로 좋은 기업을 차면은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결국 실적이라는 건 주가에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괴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는 안 가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맞습니다. 결국은 그 리드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급등 VI 나올 종목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KSP 이것도 이제 YM텍이랑 비슷한 관점이네요. YOY로 또 영업이익이 폭증하지만 주가는 싸다.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봤는데 역시 뭐 그다지 부담스럽진 않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바닥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흘러내리진 않고 지금 횡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업도 이제 밸브 기업이기도 하고요. 방산 쪽이랑 조선 쪽에도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이랑 조선 측 조정이 컸었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런앤런 시간에서 이제 태조 이방원의 제림이라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순환매는 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방산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현대로또 보면 주가가 거의 9% 가까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실적 기반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실적 좋은 기업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아가는 전략들을 취하시면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업의 유형이 결국 실적 성장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 그다음에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까지 좀 다방면으로 또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 복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이제 이번 주 시황과 또 종목적인 부분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경제 일정, 주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일정 체크 시간인데요. 주요 이벤트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제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네, 딱 눈에 띄네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이제 다음 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 이제 1월 31일, 2월 2일 이 양일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아마 2월 1일 날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텐데요. 시장의 컨센서스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할 텐데 네. 25BP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에 대한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기정 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99%까지 네, 있더라고요. 확률이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 나오고 있었던 이제 피봇에 대한 얘기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빅스텝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스텝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덜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시장도 이제 내성이 생길 거다. 더 이상 이 요인을 가지고 주가가 지수들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영향은 많이 줄어들 거고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반기까지 그리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하는 장세가 맞을 것 같아요. 이 매크로적인 지표가 시장을 끌어내렸던 건 2022년 한 해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바닥을 잡고 반등해줄 때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매우 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내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매파적인 기조가 약간 좀 누그러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동결이라든지 이런 기대감까지만 부각이 돼도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FOMC 회의에서 컨센대로 25BP 인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발표입니다. 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애플과 알파벳, 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알파벳, 예, 구글 회사죠. 요거 두 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기업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하기는 그리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IT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1위 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좀 위축되기는 했는데 교체 주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바꿀 때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쓰고 또 iOS 쓰시는 분들은 또 iOS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실적,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수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또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애플과 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국내 관련주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네요. 그래서 고용이 요즘에 조금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금리와 연동되는 이슈이기도 하네요. 그죠? 맞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항상 이 고용 노동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항상 증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지난번에 좀 데이터를 보자면 아직까지 고용은 탄탄하고 명확합니다. 네. 다만 임금 평균적으로 주는 임금 급여 수준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는 덜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에 대한 수준도 낮아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하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과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닥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뭐 가스요금 뭐 폭탄 나왔다. 네. 뭐 전기요금 비싸졌다. 그리고 올해 4월 정도에는 이제 버스 지하철 요금 뭐 300원, 400원 또 인상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과 연결시켜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은 탄탄한데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둔화된다면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 ISM 피제조업지수 발표가 있네요. 네 이것도 뭐 적당히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결국은.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뭐 진폭이라든지 그 경기 침체 기간에 대해서 논할 때 사실 뭐 그 전에 했었던 만큼 수준은 아니다. 기간은 짧고 진폭도 짧을 거라는 의견도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보면 뭐 제조업보다 제조업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제조업 쪽에 대한 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완만한 좀 둔화가 나와줘야지 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또 지표에 따라서 또 피벗이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컨센의 전망은 조금씩 변화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겼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또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을 줄 수도 있는 위치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 지수 흐름을 보면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갭이라는 건 사실 뭐 증시학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메꾸고 가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점 대비 많이 증시가 올라오기도 했고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할 거는 좀 기대 수익률 낮추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갭을 메꾸든 큰 폭의 조정이 나오든 그때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경제 일정 그리고 시장에 따른 전략까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데 네, 이번 주는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아, 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실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료 테마가 엮이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좀 주가 흐름들을 사례를 설명드려서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실적주가 재미없다. 네, 편견입니다. 실적주도 충분히 급등 나오고 재료까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 엄청난 또 폭발력을 가지니까요. 오늘은 강의 또 잘 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지금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재라는 건 사실 다양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주는 호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끼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열려있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고 싶으시다면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 투자하고 싶은 그 기업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검토 없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호재가 많다는 거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M&A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장 증설, 신규 투자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아갈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먼저 투자를 통해 시장 지배를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겁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다양한 이벤트와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투자를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매우 매우 높은 거의 최상 수준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그 하락도 1년 내내 전반적으로 추세를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모습이고요. 결국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떤 하락에 대한 증시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 하락한 거,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고 올라간 거 이상으로 많이 회복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나와서 방송했던 얘기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뭐 TNL, 인터로저, 솔루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좋은데 지수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최근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간지 보신다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 4월 하락장보다 더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추세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잘 타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단기적으로 뭐 5% 6% 수익 나는 걸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장에 그리고 현 지금 매크로적인 지표를 본다면 예금 금리, 적금 금리를 보시면 5% 이상 주는 제품들이 많죠. 상품들이, 금융 상품들이.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낫죠.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추세를 만드는 기업들도 결국 실적이고요. 실적에 주안점을 투자를 하셔야만이 그 추세를 타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건 기술적 분석이 된다라고 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열심히 하셔야만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한어서만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투자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위축에 있는 게 실적이 성장한다. 이 뜻은 이코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통해서 나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결국 이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선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실적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럼 실적과 주가가 똑같다라는 전제 좀 놓고 본다면 제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시겠죠? 우선은 실적 대비 주가가 높이 있습니다. 사실 고평가고요. 이 자리에서는 수익을 내는 자리입니다. 진입의 자리가 아니라 수익을 실현시키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가 흐름과 그리고 이 실적이 똑같을 때는 적정 주가가 되겠죠. 또는 저평가 구간이 됐을 때는 결국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쌀 때 바로 이런 자리들이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하락했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대부분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면 2차 반등은 실적이 끌어올려준다고 매번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셔야만이 좋은 기업은 빨리 파지 않고 더 장기간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약간 그래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연평균 성장률 15%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기업,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가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2,300여 개 회사 중에 100여 개가 채 되지 않고요. 상위 3, 4%에 들어가는 기업에 투자해도 투자를 잘 할까 말까인데 이런 기업들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계좌 상태가 좋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사는 타이밍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저희가 좀 설명을 맛있는 종목에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강의를 집중해서 그리고 기존의 강의들도 반복해서 수강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저희가 뭐 카메라 모듈도 얘기 드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47,000원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8만 원이 넘어갔죠. 물론 이번 주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았었지만 고점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2배 이상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호재가 많고 재료가 터먹으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제3자 유증을 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억 정도 됐을 텐데 그 모멘텀이 주가가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거죠. 첫 번째로는 로봇이라는 산업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 로봇 기업들, 돈 버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SPG나 나무가는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들어가는 카메라를 통해서 버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기업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 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길게 홀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부담감도 크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까라는 우려감도 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를 편하게 투자하시면
이런 재료 테마가 주가를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실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을 보시면서 좋은 투자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N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30분봉 차트를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EN 코퍼레이션 1차적인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재건 쪽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뭐 펫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뭐 재건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40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예상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73억이고요. 그렇다면 2022년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해서 무려 400%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에 했던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간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업이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30분봉 차트라서 제가 기간을 좀 짧게 가져봤는데, 1차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 때는 이전 저점보다는 높게 형성됐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간을 볼까요? 12월 말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2월 말부터 국내 증시는 어땠나요?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갈 수는 없겠지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20% 30% 정도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실적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했지만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는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1차적으로 1년 이평선에서 과감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밑꼬리 달면서 올라갔고요. 20일 이평선 안 깨면서 계속 올라갔고, 60일 이평선 맞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실적주들은 제가 되돌림이 빠르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기업이 바로 EN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리오프닝 테마 쪽으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저는 이제 에어부산이라는 기업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런앤런에서 리오프닝 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가격을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실적 회복은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예산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지사 지수가 많이 덜 올라갔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 평선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덜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장기 평선까지 올라갔을 때 덜 올라간 기업이 바로 에어부산이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티웨이 홀딩스라는 티웨이 항공 지주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했던 흐름은 결국 제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 뭐 리오프닝에 대한 뭐 회복이 되면서 뭐 여행, 항공, 호텔, 카지노 다 좋을진 압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간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기술적 분석에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리오프닝이라는 엄청난 재료 테마로 인해서 동남아 쪽에 대한 LCC 수요 회복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에 대한 수요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세 번째 중국에 대한 수요 회복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수요 회복이 LCC 회사들에 대한 실적 회복이 연결로 되는지 이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장기 평선을 뚫고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 중국 수요 회복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 영업적자였습니다. 1853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똑같이 영업적자 기록합니다. 아, 근데 전문가님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될 거라는 거, 그리고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 제가 실적 얘기 드릴 때 과거 실적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어야 하고요. 미래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리오프닝 섹터는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한 해가 흑자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도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 실적이 얼만큼
회복되는지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얼만큼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런 LCC라든지 리오프닝 섹터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재차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는 사실 주가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상대적으로 덜 간 기업을 찾아보셔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장의 컨셉을 상회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고 압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일전에 LG전자 쪽 전장사업부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간 기업인데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과 증시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제가 알게 되었던 제로테마의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4,44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4,700원, 4,800원까지 올라왔고요.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여기에 지금 갭을 메꾸기도 하고요. 이 장대 양봉을 다 잡아먹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집봉이죠, 매집봉. 제가 맛있는 종목에 강의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실적 성장주는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역망치형 캔들일 수도 있고요. 장대 응봉과 장대 양봉도 매집봉이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 그 강의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이 시세가 분출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장대 양봉의 중식가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일 때 하반경기 튼튼하고 매집봉이 한 번 또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 또 샀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는 이 지금 중식가에 샀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 성장주들은 제로테마가 엮이면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지만 그게 1차 신호탄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갖고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리고 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잘 모아가면서 평단을 낮췄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냈겠죠. 근데 실적 성장주들은 바로 이런 게 또다시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실적 성장주는 저는 죽지 않는 불사순이라고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분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세가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게 결국 실적 성장주가 된다. 그래서 실적이 모으르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또다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혈강호 온라인 게임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요. 저는 게임주 중에선 두 개 기업을 맨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M게이밍과 이제 엑토즈 소프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어떤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기업인 거죠. 사실 신작에 대한 부재 또는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라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급락하는 케이스를 보이는 게 바로 게임 산업과 게임 섹터입니다. 그러면 그런 변동성에서 그런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조금 더 배제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나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게임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이 M게임과 엑토즈 소프트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게임 같은 경우는 2021년 영업이익이 184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페이스를 본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죠. 4분기가 3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장기 평선 뚫어내고 나서 몇 번 바닥을 치고 또 한 번 시팅이 나왔죠. 8,910원까지요. 그리고 지금 시세를 보면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배열 지지받는 자리, 공략 자리고 눌림목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도 많이 크고요.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주가가 그만큼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면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100에 한 90분 정도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런 영역들은 제가 생각하는 소위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면 제로테마가 주가가 올라가든 실적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든 상대적으로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좀 설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변동성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극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 제거시키고요. 최대한 제거시키는 노력을 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제로테마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VM 기업, 또 사실 전 수도 없이 얘기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약의 소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드러그 통에 약을 보관하고 있으면 약 하나가 오염이 됩니다. 폴루션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약이 다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결국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가는 증시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16,000원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22,000원 돌파를 계속적으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로 테마에서 시세가 한번 분출됐죠. 중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제로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이 윗꼬리, 그렇죠? 윗꼬리가 달린 영망청 캔들을 실적 성장주는 잡아먹어간다라고 얘기 드렸고 다 잡아먹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적 보시면 2021년에 영업이익이 125억이 됐습니다. 작년 2022년 예상 컨센서스는요 231억이고요.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실적은 두 배인데 주가는 두 배 가지 못했다? 당연히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심플하게 투자하시기에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쉽지 않고요. 호락호락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실적이 월등히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다는 건 하반경이 튼튼하다는 거고요. 제가 일전 설명드렸던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할 때는 매우 중요한 반등 자리가 된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되돌림과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례 기업 보고 예,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드론 테마의 주가가 한번 시세가 크게 분출됐지만 지금부터는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제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7,130원인데요. 주가는 7,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모아가고 계속적으로 평단 관리하는, 그래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훌륭한 주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하방 경직선이 튼튼하고 주가는 우상향으로 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글로벌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동향들을 계속적으로 시험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편하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참여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편하게 투자하시는 시장 중소형주도 될 거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또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언제나 또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전 강의 모두 다 보고 싶으신 분 이따가 이제 안내해 드리는 대로 채널이나 문자 보내시면 또 이전 강의도 또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평 시간입니다. 우선 한 줄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읽어드리면 2월은 중소형주의 어닝 시즌이고요. 종목 장세에 소외되지 않는 실적주의 투자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분기가 끝날 때마다 정기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첫째 달은 무조건 대형주들이 발표를 일찍 합니다. 맞아요. 대형기업들이. 그러면 1차 어닝 시즌은 제 기준으로 끝났고요. 이제 2차 어닝 시즌이 도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드스몰캡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하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된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대부분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많이 밀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밀렸을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미 결과지가 나온 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위로 올라갈 텐데 싸질 때 잘 사자.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밀린다? 과감하게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2022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2024년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런앤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보통 이제 대형주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2월달은 중소형주가 또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를 많이 하니까 네,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제 매매에 있어서도 또 중소형주를 좀 더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겠네요. 중소형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중소형주 중에들이 강하게 나오고요. 사실 대형주 중에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캐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한 실적 성장을 하려면 압도적인 기술력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거나,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도래될 좀 영역을 분류해서 보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3월 말까지는 강하게 좀 랠리들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테마 있는, 실적 있는 알짜 중소형주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두시면 매일매일 시황과 이슈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보시면 충분히 매매에 도움 받으시고 돈 벌 수 있는 또 방법들 또 많이 쓰여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함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되어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추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방에서 또 소통하시면서 또 시황과 테마, 종목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형주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또 알짜 중소형주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